안녕하세요. 집사임당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자기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31회 공인중개사이고요. 20년도에 자격증을 따서 21년도부터 바로 부동산 일을 시작해서 현재 4년차 공인중개사인데요. 제가 지금까지 4년 동안 유지해왔던 저의 사업자를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여러분께서 제가 사업자를 폐업하신 이유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요즘 부동산 경기가 힘들어서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폐업한다던데 저 또한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사실 제가 폐업한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신 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중개법인을 설립했는데요. 4년 동안 정들었던 사업자를 폐업하고 새로운 중개법인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설립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 회사를 좀 키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기존에는 혼자서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직원도 뽑고 PD분도 채용해서 중개업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또한 중개법인뿐만 아니라 이번에 교육법인도 새로 설립을 했는데요. 저는 1년 동안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을 위한 카톡방, 무료 강의, 정규 강의를 진행하면서 초보 공인중개사분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자리 잡도록 돕는 멘토 역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더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인 설립을 해서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교육법인 또한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초보 공인중개사를 위한 무료 특강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에 고정 링크로 달아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5회 자격증 시험을 취득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얻어가시는 게 많으실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유익한 중개실무 이야기로 인사드릴 거고요. 앞으로는 제 얘기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사분들의 인터뷰 영상도 기획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 잊지 말고 집사임당 구독해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